응용하기 여섯 번째 손그림 도장 만들기입니다. 그 전에 다은쌤은 여러분이 똑같이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참고만 하고 여러분의 예쁜 도장을 꼭 만들어주세요. 스크러버를 활용해서 손그림 도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스크러버를 가져와서요. 여러분이 도장으로 만들고 싶은 아무 모양 또는 그림을 그려도 되고 글씨를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은쌤이 손그림이라는 글자와 예쁜 그림을 그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 한 번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두께는 2mm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줄이게 되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3D 프린터로 뽑았을 때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작게 줄이지 말아주세요. 어느 정도 크기를, 자, 이 정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에 테두리를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튜브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벽 두께가 너무 두꺼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mm나 또는 2mm 사이면 될 것 같고요. 측면을 올려서 원형이 예쁘게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밑에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글자를 뒤집어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찍어도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글자가 아래로 간 경우에는 글자를 뒤집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원형이 조금 더 줄여서 45, 4cm 조금 넘는 크기로 해서요. 두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3mm 정도로, 그리고 역시 손그림도 똑같이 3mm 정도로 글자를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글자는 너무 많고 얇으면 사실 3D 프린터 했을 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역시 다시 3mm로 맞춰주고 한번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그림이 올라가네요.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제 덮을 수 있는 원형, 자, 이 원통형을 가지고 와서 아까 우리가 45로 했기 때문에 똑같이 45, 여기도 45, 높이는 그냥 한 3mm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요 위로 2mm 정도 위로 2mm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여기 있는 외곽 둥근 링과 글자가 1mm가 같이 겹쳐지죠? 틴커캐드로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을 할 때는요, 서로 딱 맞추기보다는 이렇게 모델링이 서로 합쳐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링과 그리고 이 원을 선택을 해서 정렬할 건데요. 다시 한번 링을 클릭해주면 링을 기준으로 링은 움직이지 않고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진 도장의 바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룹, 그리고 이제 도장을 사용할 이제 도장의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요, 물론 여기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기본 쉐이프 말고요, 모드로 넘어갑시다. 모드에서 7페이지, 모드에서 7페이지에 가면 이렇게 풀러라고 해서요 손잡이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위로 한 4mm 정도 올려서 두 개의 도형을 역시나 정렬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양의 도장을 만들었나요?